깨어있음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많이들 오감 보고 듣고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뭐 재행무상 맞으시죠? 무상합니다. 변해갑니다. 상당 부분 생각이나 감정 오감은 또 이렇게 잊혀졌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몇 개, 본인 마음, 에고에 상처였던 몇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 그 외에는 다 잊혀집니다. 무상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에고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런 에고를 더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의식을 일깨워내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런 변화 나는 모릅니다. 오직 깨어서 존재할 뿐. 내려놓고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텅 빔, 1차적으로 텅 빔이 느껴지시고, 그 다음에 의식의 명료함 느껴지시면 잘 깨어나신 겁니다. 텅 빔이 내려놨기 때문에 텅 비었고요. 그렇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감이 있죠. 선명한 의식. 변화하는 의식이 아닌 순수 의식, 순수 정신.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도달하셨으면은, 더 궁시렁 걸지 마시고, 에고가 제잘제잘 걸지 마시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여러분 안에 신성이 거한다는 증표입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존재할 뿐. 그 상태로 쭉 흐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변하는 것도 여러분 에고의 모습이지만은 더 근원적인 모습은 본 바탕은 텅빈 각성입니다. 그 자리는 변치 않습니다. 오직 깨어서 존재할 뿐. 네, 깨어있음 시간입니다.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텅빈 존재감이, 텅빈 각성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마시고,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시고, 텅빈 상태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 그 자리를 참나라고 합니다. 변치 않는 진정한 나라고 해서 참된 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에 비해 에고는 변화하는 나겠죠. 변치 않는 불변의 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경배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경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게 예배이자 기도입니다. 늘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안 돌아봐서 그 자리가 안 느껴졌던 것뿐이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태어난 이래 그 이전이라도 그 자리는 여러분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도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애고성을 내려놓고 오직 모를 뿐 하시고 네. 참나에 대해서는 네, 오직 존재할 뿐 속으로 말해주시면서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애고는 오직 모를 뿐 참나는 오직 존재할 뿐.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깨어나셔서 그 상태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참나 자리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와 신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오감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에고를 내려놔야 여러분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그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시고, 에고처럼 어떤 걸 바라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존재로 만족하는 자리.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양심으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분히 깨어나신 상태에서 단전 호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꼽보다 아래, 5cm 아래, 뒤쪽으로 7알쯤 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쯤에다가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의식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바라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한 점을 지그시 바라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힘 빼시고 편한 상태에서 그한 점을 지그시 응시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신을 하단전에 두면서 다른 곳으로 정신이 안 새어나가는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으로 새지 않게, 다른 생각으로 새지 않게 단속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깨어서 그 자리와 함께 할 뿐입니다. 하단된 자리와 함께 할 뿐입니다. 생각은 오직 모를 뿐이고, 하단전은 오직 예, 할 뿐입니다. 단전만 바라볼 뿐. 예. 그렇게 집중이 되셨다면,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본인 호흡 길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네, 들리시죠?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네. 숨을 최대한 부드럽게, 가늘고 고르고 부드럽게 쉬시기 바랍니다. 의식은 하단전에 두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1, 2, 3, 4 들이마시고, 1, 2, 3, 4 내쉬고,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최대한 호흡은 부드럽게, 고르게 단전을 응시하면서 해 나가시면 단전 에너지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단전을 네, 바라보면서 생각이 딴 데로 안 가게 딱 붙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서 해주시면서 단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단학 시간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그대로 네, 단전으로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깨어있음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호흡 한 호흡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초수 빨리 늘릴 생각, 예. 그 다음 초수에 가 있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단학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깨어서 산다는 것은 단학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사일도 깨어서 하나하나를 네, 깨어있는 상태에서 처리해 나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바깥 일도 동일합니다. 단전 바라보듯이 깨어서 이 순간에 네, 집중하시면서 먼 미래나 네, 지금 내 호흡이 아닌데 다른 초스를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 초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한 호흡이 소중합니다.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우리는 깨어서 이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먼 미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순간에 충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해나가시면 누구나 다 네, 단전의 변화를 겪으실 겁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단전에 하단전에 정신 집중하시고 들리는 물방울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들숨 날숨 네, 번갈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좀 산란하시면은 빨리 깨어나시고 깨어서 단전 바라보시고 약간 졸리시면은 무의식에 빠져있는 정신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고 단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꾸준히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한호흡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해나가면은 어려움만 보이던 호흡도 언젠가는 정복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한호흡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단전호흡 마치고 옴 명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옴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죠? 옴, 예. 깨어서 발끝까지 진동하게 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크라에다 집중하고 하셔도 됩니다. 혼자 계시면 좀 이렇게 소리 내서 회사에 계시면은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진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크라도 집중하시면서 동시에 손끝, 발끝, 머리끝, 정수리, 차크라까지 동시에 같이 진동해 보겠습니다. 정신은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부위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나 무릎, 네. 발목, 손목 안 좋은 부위가 있으면은 네. 그 부위에다가 집중적으로 오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머리끝, 손끝, 발끝, 차크라까지 온몸을 진동해 보시고 안 좋은 부위가 있는 분들은 안 좋은 부위에 특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